네, 이번엔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온라인 금융 플랫폼 구축 업체인 핑고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핑고 어떤 회사입니까? 상당히 생소한데. 네, 사실 생소하긴 하지만 혹시 스마트 뱅킹 사용하시나요? 네. 네, 대부분의 뭐 스마트 뱅킹, 뭐 기업은행이나 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솔 이런 이제 스마트 뱅킹들을 구축하고 유지보수까지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최다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된 이유는 동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기존의 이제 스마트 뱅킹 앱에서 메타버스로 좀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NH농협은행 메타버스 지점까지 이제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내년도 1분기에 정식 오픈을 할 예정으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메타버스 NFT 네. 핫한 이슈인데요. 네, 은행이 메타버스로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 독도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독도를 테마로 한 그런 가상 공간입니다. 독도요? 네, 독도를 테마로 한 가상 공간이고 사실 그 공간에서도 시간은 저희의 시간이랑 똑같이 흐르게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런 사냥이나 뭐 전투 같은 게임 콘텐츠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사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넷마블이나 이 대형 게임 기업 출신 인력들과도 협업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게임에서 나아가서 NH농협은행의 메타버스 브랜치를 통해서 이제 예금을 예치하거나 뭐 금융 상품을 구매하거나 뭐 이런 금융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게임과 금융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가상 공간 안에 네. 그이 은행의 지점을 추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NFT는 어떻게 도입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 발행되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네. 뭐 도민권이라거나 뭐 집 부동산이라거나 이런 아이템들을 NFT로 발행을 해서 관계사 마이크레딧 체인과 내년도 1분기에 이 NFT 거래소 플랫폼을 NFT 플랫폼 하나 좀 설립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예.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NFT가 유통되고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동사와 이제 관계사 마이크레딧 체인의 이제 협업은 이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 NFT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NFT라는 것이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 1차적으로 콘텐츠를 동사의 플랫폼에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아이템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추진하는 신사업의 가치평가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참 우리 기업들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네. 기업의 수익은 어디서 얻습니까? 네, 사실 수익 구조가 상당히 궁금들 하실 예.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이렇게 은행들이 입점을 하게 될 때 해당 은행들로부터 당연히 이제 이 구축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 NFT 발행 수수료도 받게 되고 또 플랫폼 내에서 디파이라는 이 금융 자산을 예치하면 뭐 수수료를 주게 되는 이런 서비스도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사실 유저 수가 확보가 되면 광고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실제로 그 메타버스 지점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은 이 은행의 업무 처리 채널 비중에서 스마트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도 한 40%에서 지난해 67%까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스마트 뱅킹이 그 주요한 온라인 플랫폼이었다면은 메타버스로 전환이 되는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메타버스 고객이 이렇게 지점에 자발적이고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간편하게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품을 소개하고 이렇게 영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고객이 사실 자발적이고 이렇게 편리하게 게임까지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는
있는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젊은 세대, MZ세대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정확한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다른 애들도 뭐 앞다퉈 진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은행들 간의 경쟁 관계를 저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네. 어느 한 곳, 즉 NH농협은행에 내년도 1분기에 메타버스 지점을 출점을 하게 된다면 다른 은행들도 당연히 출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 보유 1위 기업인 동사에 대한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지점만 있는 플랫폼은 상당히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게임 같은 콘텐츠가 결합이 되어야 하는 이런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동사가 캐치를 하고 이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러브콜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서비스 이름이 독도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이밍도 네. 상당히 독특합니다. 네. 이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보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NH농협은행의 SNS 팔로워 수만 하더라도 300만 명을 넘습니다. 네. 메타버스 지점을 출점하게 되면 당연히 대대적인 마케팅이 들어갈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 대상 수를 확보를 했고 또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4대 은행의 직원 수만 하더라도 5만 8천 명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열사들의 직원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유저 수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유저 수를 확보하고 났을 때 그 안에서 NFT의 가치나 그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국판 디센트럴랜드로 좀 도약하기를 네.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NH농협이 메타버스 지점을 이제 선점하는 이런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핑거의 고객군은 아무래도 좀 금융기관에 좀 한정이 되나요? 아니면 뭐 비금융기관 쪽에도 뭐 확장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동사가 이제 금융기관 쪽 좀 특화가 되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가 좀 지난해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 실적에서도 플랫폼 사업 부문 매출 비중에서 비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도에 10%에서 지난해 37%까지 좀 증가 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금융기관이나 뭐 공공기관을 추가로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동사 매출은 충분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핑거의 경쟁력 네. 어디서 본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어떻게 네, 그 부분에 좀 사실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낸 AI나 블록체인 관련 핀테크 원천 기술을 다수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기술들을 특정한 사업으로 이어지게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게 하는 구조로 만드는 점이 동사의 경쟁력으로 좀 보여집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그 원천 기술에 기반해서 사업화에 성공을 했고 이런 레퍼런스들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해외 시장까지도 핀테크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상당한 고객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해외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해외도 사실 동사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요소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일단 베트남이나 뭐 대만, 중국 등 1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토스, 비나나, 뭐 신한은행,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등의 모바일 뱅킹 솔루션 현지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바 있고요. 네. 고객사들을 통한 금융 플랫폼이나 솔루션의 현지화 이런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인 렐레 트랜스퍼라는 앱을 통해서 베트남인 고객을 약 20만 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인 O2O 핀테크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베트남 시장 쪽으로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대만이나 인도 이쪽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더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핑거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혹시 얼마나? 12%가 올라서 13% 네. 가까이 올라서 네. 22,200원 정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가격을 말씀드렸듯이 네. 투자 전략 좀 알아보죠. 네, 사실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공모가가
2만 6천원에 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전 고가가 한 2만 6천원 수준인데 저희는 일단 적정 주가로 1차적으로 2만 6천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뭐 재무회계 솔루션 같은 것을 공급하면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의 그 퍼가 있겠고 메타버스와 이제 NFT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가는 그 기업들의 평균 퍼가 또 있겠는데요. 두 기업군 모두 동사의 피어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독도버스의 뭐 사전 예약자 수나 추가 은행들의 입점 여부 등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사용도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1차적으로 목표가 2만 6천 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전망이 밝은 기업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